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공포 영상을 오래간만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무서운 공포 영상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기대 두근두근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족구단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 과연 어떤 영상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혓바닥? 혓바닥? 혓바닥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하는데요. 정말로 혐오스러워서 혓바닥을 가위로 그냥 찰라버리고 싶다. 찰라버리고 싶어. 자, 이번엔 뭐야 이거? 어머, 사람이 붙잡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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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떨고 있습니다. 야, 근데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악마가 이렇게 사람을 들고 있는 모형을 만든 건데, 야, 이런 거 진짜 퀄리티 끝내줍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이제 공포의 집에서 딱 있으면은 진짜 퀄리티 지리고 오지고 레리고일 것 같은데요. 우리 호지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제 말에 반박하시면 어떻게 된다? 바로 직원. 자, 이번에는 약간 애플킬러 같은 걸 뿌리니까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와우. 바퀴벌레. 아, 갑자기 바퀴벌레가 내 얼굴에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혐오스러워서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요? 자, 틱톡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 뭐야, 혐오스러워. 뭐야? 아니, 얘들아. 어, 쉣. 어, 다시 한번 볼까? 자, I got the EX that we really like the straight to Zeus. 뭐, 이런 영상인 것 같은데? 점점점 이 남자분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변합니다. 편집자님, 저도 할 수 있나요? 혐오스럽게? 자, 이번에는 약간 좀 무서운 분위기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인 것 같은데 뭐야? 공동묘지가 아니라 성당에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 촬영자는 굉장히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데요. 아, 공동묘지가 아니라 성당이었구나, 성당.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야? 이거 주작이야, 진짜야? 아니, 성당에서 신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갑자기 뒤를 보고 있는데요. 뒤를 도는 순간 바로 그냥 때려. 그래서 다시 돌리는 거, 목을. 때려가지고 못 돌리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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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와, 이건 뭐야? 다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리가 일곱, 여덟. 다리가 여덟 개입니다. 이런 생명체가 진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생명체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생명체가 진짜로 존재하는 거라면은 우리 호지이 친구들이 알아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혐오스럽고 굉장히 귀엽지만 약간은 좀 징그러운 이런 아주 극혐의 생명체, 이름은 뭘까요? 자, 이번에는 물뚜껑을 따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랐어요. 뭐야? 나를 놀래키지 말아요. 나는 심장이 아파요. 나를 놀래키면 그대로 기절할 것 같아요. 사실 안 놀랐어요. 근데 겨드랑이가 축축하네요. 아, 스크립팅 히든 인 픽처스. 무서운 사진이라는데요. 헬프라고 적혀있습니다. 헬프. 왜 헬프일까요? 저 남자는 왜 결혼식장에서 그 신발에 헬프라고 적었을까요? 혹시 이 여성이 결혼을 안 하면은 너네 가족을 죽이겠다, 약간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헬프라고 요청을 한 걸까요? 왜 헬프야? 왜 도와달라는 거야? 이유가 뭔데? 나도 몰라잉. 자, 이번에 뭐죠? 뭐야? 저기 지금 약간 악마를 숭배하듯이 이러고 있습니다. 뭐야?
어 뭐야? 시얼컴 도그, 시얼컴 도그. 어머. 룩, 룩, 룩. 저기 봐, 약간 이런 거 같은데요? 뭐야? 아니, 공동묘지에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걸 촬영하고 있었는데. 대체 뭘 하고 있던 걸까요? 오, 씨, 뭔데? 오, 무서워. 아니,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자, 지금 촬영하는 사람이 어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요. 뭔데? 오, 좀 떨려. 아, 약간 이런 거 무서워. 아니, 대체 왜 공동묘지에서 촬영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아까 그 공동묘지에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체가 뭘까요? 뭘까? 이게요? 자, 이번에 뭐죠? 오,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니 달려옵니다! 아,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거 보기 싫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달려오는 영상 보기 싫다고! 무섭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무섭다고요! 자, 이번에 뭐죠? 자, 로봇이 막 혼자 움직입니다. 오, 쉣!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막 진짜 인간처럼 움직여요! 아니, 이거 진짜야? 아니 진짜 사람 같아. 약간 그 뭐야 비전 느낌? 어벤져스의? 와 내가 살아났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 이거 레알이야? 페이크야? 아니 이게 만약에 진짜면은 나중엔 로봇들이 우리를 다 죽이고 지구를 전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로봇을 만들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람만 있어야 돼. 자 이번에 뭐죠? 진흙인가요? 진흙을 어디다 방당 집어넣습니다. 그렇더니 약간 장어같이 생긴 친구들이 어우 아 이런거 진짜 혐오스러워. 아 이런거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징그럽잖아. 저게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사람 살이 다 뜯어지는거야. 자 이번엔 뭐죠? 어머 오 뭐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굉장히 무서운 영상인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 편집자님이나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이 영상에 대해 이해를 하셨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디의 머리통을 세게 쳤습니다. 오 쉣! 아니 프레디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신기하고 무섭고 아주 흥미로운 공포 영상을 전부 다 봤는데요. 어떤 영상이 가장 무섭고 재밌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고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